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젊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한 곡 더. 한 곡 더 할게요. 뭐 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신경사 어르신 좋아하는 거. 빼기요? 3번 할까요? 신경사 어르신? 3번이요? 3번을 저번에 어르신이 해주셨나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권사님 시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변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돌리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난한 인생길 가운데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러 할 날이 멀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매일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우리 자손들에서 기도하며 또 행복한 나날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시고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사는 동안에 불편하지 않고 우리가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움직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어머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어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어서 우리 자손들이 예수 믿고 복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무슨 얘기냐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 그런데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집트에 살았냐? 우리가 지난번에 요셉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요셉.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이집트 왕한테 칭찬을 받고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풍년이 7년 오니까 곡식을 잔뜩 창고에 저장해놓고 또 7년 흉년이 오니까 그것을 다 나눠주고 해서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 야곱과 열두 형제들이 가족 70여 명이 전부 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집트 땅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한 400년이 지나니까 그 70여 식구가 어른만 60만 명이 된 거, 어른만 60만 명.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기를 그냥 대여서 6,8명씩 그 옛날 어르신들 애기 몇 낳으셨어요? 우리 김순도 권사님은 애기 몇 낳으셨어요? 몇 애기들 몇 낳았어요? 4명 낳았어요. 우리 신경서 어르신은 몇 낳았어요? 셋. 아, 조금 낳으셨네. 또 우리 어르신은 몇 낳았어요? 넷. 아,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조금 낳았던가 보다. 그때는. 우리는 3남이냐 5이었는데 위에 둘이 또 죽었어요. 일곱 낳지 우리 어머니는. 근데 어머니 우리 어르신 때는 한 4, 3 이렇게 낳나 봐 그죠? 우리 때는 둘밖에 안 낳았어 둘. 요새는 얼마큼 나요? 지금 조금 하나밖에 안 낳나. 하나밖에 안 나 요새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씩 나요? 7, 8, 9 막 열심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냥 늘어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우를 받았는데 한 400년이 지나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썼어 노예 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돌 굽고 뭐 돌 캐고 이런 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는 가난 땅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통 오래 살면 몇 살 살죠? 100살 살면 아주 오래 살았다 그러잖아 지금 100살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 100살 사는 사람도 있죠? 지금은 100살만 살아도 아유 오래 살았다 그러시죠? 그렇죠? 그럼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95세라며요 그럼 100살이 이제 5년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런데도 저렇게 정정하시고 아주 그냥 고우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만 좀 굽었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일을 많이 하셔서. 신경서 어르신은 막
86이신데도 청정하시고 뭐 찬송도 다 하고 그냥 뭐 아주 뭐 아주 총기가 뭐 아주 뭐 너무 좋으셔요. 자 그런데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냐? 124까지. 124. 오래 살았죠?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기를 많이 낳고 그러니까 왕이 이집트 왕이 야 저 이스라엘 노예들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저것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이집트를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저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기를 낳으면 빨리 잡아다가 애기를 강물에다 빠뜨려 죽여라. 인구를 줄여야 된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애기 낳으면 갖다 강물에 빠뜨려 죽이니까 모세 엄마가 모세를 낳았어요. 죽일까봐 어떻게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거기다 역청을 바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해가지고 너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표시로 담요를 유대인 담요를 덮어가지고 강물에 떠내려갔어. 그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떠내려 보냈어. 하나님 우리 모세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모세가 이 갈대 상자에 당겨서 동실동실 떠오는데 저 밑에 가니까 이집트 공주가 공주 목욕을 하고 있다가 무슨 앵앵앵앵 우는 소리가 나고 뭐 상자 애기가 우는 소리가 나니까 야 관녀한테 전 뭐냐 빨리 건져라. 건져보니 애기가 있는 거야 애기가.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 뜻이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졸지에 뭐가 됐어 이제 공주가 건졌으니까 이제 이집트의 왕실에 살게 된 거야. 40살 동안 왕자가 됐어 왕자. 신분이 아주 올라.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갈대상자에 동시에 떠내려갈 때 모세의 누나가 강변을 따라서 막 보는 거야. 어떻게 되나. 보니까 공주가 건졌잖아요. 공주는 아기를 낳은 게 아니니까 젖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누나가 젖 먹을 유모가 필요하면 제가 소개할게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유모로 데리고 갔어요. 그 엄마가 유모가 젖을 먹이면서 모세는 왕실에서 40년을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최고의 세계 최고 나라에서 뭐 무술도 배우고 뭐 학문도 배우고 다 배웠어. 왕자니까. 자 그런데 엄마가 전맹이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네가 이집트의 왕자로 지금 살지만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40살이 돼서 어느 날 이렇게 나가보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막 때리는 거야. 일 못하다가 막 때려. 그 자기 동족을 이집트 사람을 때리잖아요. 그 화가 나가지고 너희놈하고 이제 갔다가 매다 꽂았는데 죽어버렸네. 아이고야. 왕자가 이제 살인자가 돼, 살인자. 그래서 그날 밤으로 그냥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로 갔냐? 저 광야로 가서 광야, 사막으로. 그랬어, 광야로 가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뭐냐? 목동이 돼서 목동.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살인자 도망자가 돼가고 목동이 됐어. 갔더니 장인 이드로가 있고 또 아내인 십보라가 있고 그 이제 할아버지하고 거기 살고 있어요. 이제 거기 광야에 가니까 나를 좀 여기서 살게 해달라. 그래갖고 거기서 살면 40년 동안 맨날 양치는 거야, 양치. 양치고. 응? 그리고 십보라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게르솜 아들 낳고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운 왕자였다가 40년은 맨날 양치고 맨날 이러고 다녔는데 80이 된 날 어느 날 모세가 양치러 갔더니 떨기나무가 이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불이 확 오르는 거야. 깜짝 놀라 이게 뭐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고 올라가더니 내가 너 모세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탈출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내게 하겠다.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 모든 학문과 무술과에 다 배웠죠. 천문지리 다 배웠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왜냐면 시내산으로 해서 광야, 시내 광야로 해서 저기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사막 이런 데가 있는데 왕실에서 배운 것만 갖고 안 돼. 목동으로 40년 동안 그 양치면서 광야 생활을 한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이게 80세 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저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 응? 그것도 모세가. 근데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모세는요, 말을 더더더더 했거든요. 야, 모세야, 너의 형 아론 있잖아, 아론. 너 형 아론 말을 잘하잖아. 너 형 아론을 붙여줄게. 같이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풀어달라 하고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 저 바로 왕이요 내가 말한다고 안 들을 거예요. 응?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보여줄게. 네 손을 옷 속에 집어넣어봐. 집어넣었어요. 딱 끌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막 걸린 거야. 다시 집어넣어봐. 끌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싹 났어, 싹 났어. 거 봐, 내가 너 하나님 너랑 함께하지. 자, 너 지팡이 던져봐. 그 지팡이 던졌더니 슉 뱀이 됐어, 뱀이. 야, 야 다시 꼬리를 잡아봐. 잡았더니 된 지팡이가 됐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겁날 것 없어. 가라.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바로한테 갔어요. 하고 왕이시여, 아니 이놈이 40년 동안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던 이 모세가 지금 와갖고 뭐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탈출하라 그랬습니다. 백성 내보내주세요. 어떻게 파라오 왕이 그 많은 노예들을 내보내주려 그럴까요? 안 내보내주려 그럴까요? 안 내보내주지. 거기서 일 시켜먹어야지. 그게 어른만 60만 명이면요. 250만 명이야. 옛날 이스라엘은 어른 남자만 쉬는 거야. 60만이면 곱하기 4명, 5명 가족 치면 250만 명 되는 거야. 그 많은 노예가 하루아침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집트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된다 그러는데요. 그래, 그럼 네가 가서 이집트의 모든 피를 물로 변하게 해. 모든 피가 물로 변하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막 죽겠으니까, 아이고, 항복, 항복. 데려가, 데려가, 데려가. 그래서 이제 데려가려고 그러면 또 안 돼, 안 돼. 또 그러는 거야. 또 하나님,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보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개구리를 그냥 척한지 개구리 떼를 보내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다가 개구리 없어지면 또 안 돼 안 돼. 개구리 뭐 껌껌하게 흑암을 만들고 했는데 안 된 마지막에 하나님 방법이 뭐냐? 이집트의 장자, 아들, 첫째 아들을 다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아들까지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피를 요 문설주에다 발라. 이렇게 바르면 너네 이스라엘 아들은 안 죽어. 근데 저기 안 바른 이집트 아들은 다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밤 죽음의 그림자가 오는데 이집트 아들들은 다 죽으니까 아침에 곡소리가 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죽었네.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애기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예. 네, 하나님 시킨 대로 했거든. 그 피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죽음이 건너갔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란다, 유월절.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야, 죽음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왕이 항복, 항복. 야,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기르는 양하고 뭐 소떼 끌고 살린다니 끌고 해방돼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갔는데 그렇죠. 하나님 구해주셨어. 갔는데 강 바다가 큰 홍해바다가 났더라. 홍해바다. 시뻘건 홍해바다가 났더니 왜 시뻘건하냐면 황토물이 섞인 바다라 그래서 홍해바다. 그러니까 붉은 바다야. 근데 이 바다가 홍해 나오더니까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다리도 없고 무슨 뭐 배도 없고 어떻게 건너가? 빠져서 죽겠어. 그러니까 또 이제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죽었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너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라라 물이야 갈라라 하고 명령해라. 그래서 다시 모세가 홍해 바다 물이 갈라져라 갈랐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 탁 넘어가는 거야. 그 다 넘어갔더니 어라 저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네. 잡으러 쫓아오네. 말포로 막 쫓아와요. 그래갖고 이제 이
이 사람에서 이게 다 넘어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집트 말 타고 병거 타고 막 그 쫓아오는데 물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닷물이 탁 쳐지면서 다 물바다가 물귀신이 됐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 19장 4장 6절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이 어찌 그 기적을 다 잊어버렸냐, 다 까먹었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걸 나는 원한다. 그럼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옛날 살다 보면 어땠어요? 뭐가 잘 될 때는 막 좋아서 신나서 막 하다가 뭐가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게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뭐 이러잖아 우리가. 그쵸? 잘 나갔는데 하나님 다 잊어버려. 아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이러다가 안 되고 호빠져.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 사람에서 똑같아요. 아니 이제 한참 가니까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거 먹을 거 다 떨어졌어. 배고프잖아요. 아이고 우리 이집트에서 살을 때는 고기도 먹고 곡식도 많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또 난리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모세 하나님 먹을 게 없다고 저 난립니다. 하나님 알았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봐. 만나를 촥 깔았어. 만나 밀가루가 그냥 눈처럼 맞춰가지고 촥 깔렸어. 그걸 걷어가지고 그냥 떡 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아침에 이게 뭐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만나는 뜻이 뭐냐면 이게 뭐냐 그거야. 아, 이게 웬 떡이냐 이거지 아침에. 이게 근데요 그 떡이 가루가 쟁겨놓으면 하루가 지나면 썩어. 그게 일용할 양식이야. 그날만 먹는 거야. 다음날은 또 있어. 또 먹고 또 있어. 또 이게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하루에 먹을 양식만 있으면 만족하단 말이야. 그냥 싸놓고 남 불 뚫지 말더니 나만 잔뜩 싸놓고 혼자 먹지 말고 골고루 나눠 먹어라 이게요. 지금 세상에 먹을 게 골고루 나눠 먹으면 부족하지가 않대요. 근데 어떤 나라는 배가 터지게 먹어 살이 쪄갖고 그냥 이러고 어떤 나라는 먹을 게 없어 굶어서 그냥 굶어 죽고 이렇잖아요. 욕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자 그런데 아유 이제 우리는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메추라기를 그냥 또 아침에 가니까 한번 통닭 같은 게 막 사탕이 쌓였네. 그거 갖다가 또 고기를 막 뜯어먹고 또 어제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어? 모세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못하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다 줄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도 쓴물 막 써서 못 먹겠어요. 그럼 모세한테 바위를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근데 모세도요 너무 힘내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늘 바위에 명령해라 그랬더니 바위를 그냥 지팡이로 후드로 치면서 그냥 물 나오려고 했는데 물은 나왔는데 너가 그렇게 참지 못하고 어? 내가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네 맘대로 하냐. 모세가 이제 그때 혼나고서 120세까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왔어요. 그 느보산에서 더 내려다 보니까 저 가나안 땅을 보여. 저 여리고가 보이고 보여. 근데 거기서 모세는 120살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죽었다. 생을 만족해. 거기 백성을 맞췄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 40년 동안 목동, 근데 마지막 80부터 120살까지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말을 안 듣고 아주 불평불만이 많은지, 지금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십계명 주겠다. 그 모세가 와서 목욕 탁 하고 하늘 저기 산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야. 안 내려와. 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봐라 모세가 죽었나 보다. 모세 안 내려온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야 우리 애굽에서는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겼는데 야 금가락지 다 내놔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또 우리를 구원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 또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만나가지고 십계명 받아갖고 내려와 보니까 난장판이 벌어지니까 난장판 이런 애굽에서 그 여러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은 섬기라고 데리고 나왔더니 중간에 또 이러고 있어요. 모세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십자가 돌판을 그냥 내던지니까 그냥 팍 깨졌어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 하나님 함께 할 사람은 일로 모이고 저 우상을 섬길 사람은 절로 가라. 그랬더니 만사를 이루었는데 안 온 사람도 있어. 나 저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 안 듣고 온 사람을 막 죽이는 게 나오는데 어휴 하나님 무서워. 어디 하나님 잔인하게 사람 죽이지? 근데요 우리가 몸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해? 암이 생기면 암을 잘라내야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어떻게 이게 썩었어 그럼 도려내야 되잖아요. 과일도 성황과일하고 상한과일 같이 넣으면 어떻게 돼? 다 썩잖아요. 네. 상한과일을 뽑아내야 되지. 하나님은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그런 백성들 어떻게? 다 죽여. 죽인다. 제거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늘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까지 몽땅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죄 지은 사람 어디로 가?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기회를 아무리 줘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마음 어때라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 그렇게 암을 도려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오늘 내가 두 가지를 내가 생각해봤어요. 두 가지. 첫째 뭐냐? 우리가 옛날에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막 간호사하고 막 내가 막 장사하고 막 아버지가 돈 많아갖고 내가 막 뼈저고도 짓고 막 학교 다니는 때 내가 겁날 게 없었잖아. 무서울 게 없잖아. 내가 친구잖아.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해?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써요? 안 써요? 사람을? 안 써요. 자기 멋대로 할 때는 사람을 안 써. 그 사람은. 교만이 생기니. 교만하니까. 근데 코가 쭉 빠져가지고 그냥 그냥 했을 때는 어떻게 해? 자기 고집이 다 없어졌어. 하나님은 그때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우리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누가 유명한가 봐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가 뭐 여러 사람을 아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보면 이제 무슨 막 베토벤 같은 사람, 베토벤 사람, 베토벤 이런 사람은 귀가 안 들렸어. 근데도 이 작곡을 하죠.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에디슨은 전기를 만들고 막 발명한데 기차에서 신문팔이었어. 신문팔이. 큰 사람 됐어. 그죠? 또 어떤 사람 뭐야? 소아마비, 소아마비. 소아마비인데도 세계적인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그 하나님은 아주 육체와 모든 게 다 건강하고 돈 많고 다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런 사람 쓴다. 오늘 내가 가서 마지막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나라 역사에서 모세 같은 지도자가 누가 있을까? 모세 같은 지도자. 생각해보니까 김구 선생님입니다.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 들어봤죠?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 누구예요? 독립운동 상해 임시정부 해갖고 독립운동 하시죠. 그분은 과거 시험 봤는데 떨어져가지고 그냥 혼자서 이제 글꿈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동학에 들어가서 동학에 이 나라를 바로 잡겠다고 그러다가 또 절에도 갔어요. 절에 저 공주에 마곡사라는 절이 있어요. 김구선이 거기 가서 중노로 또 몇 달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조선이 독립하는데 자기 모든 목숨을 다 내바쳤어요. 상해임시정부에 가서 상해임시정부 맨날 도망다녀. 왜? 일본군이 죽일러 맨날 오니까 맨날 도망다녀. 그러면서도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일을 했는데 결국은 김구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해방돼서 우리나라 서울에 왔는데 경교장에서 우리나라 군인 안두희라는 군인이 총을 쏴 죽였어요. 일본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동포가 죽였어요? 군인이 죽였어요. 우리나라 군인이. 근데 누가 시켰냐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입을 안 여네. 그래서 누가 죽였는지 몰라. 그 안두희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감옥에 갖다 놓고 했는데 말 안 하고 죽었으니 알 수가 없지. 그러나 김우 선생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이분은요 해방돼갖고 경교장에서 거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세울까 그거를 이제 의논할 때 남대문교회에 김치선 목사님이라고 함경도에서 내려온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함경도에서 캐나다 선교사님 신부를 하다가 아주 똑똑하니까 유학을 보내서 목사가 돼서 오셨는데 새벽 5시에 김치선 목사님이 남대문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6시에 경교장에 가서 김구 선생님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구 선생님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그죠? 명수를 다 누린 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처음에는 동학도 해보고 불교도 믿어봤는데 결국 하나님을 믿고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게 내 꿈이다. 나는 독립되면 나는 거기 대통령 되고 뭐 장관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문지기, 이 문 지키는 문지기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오늘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하고 막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몸도 불편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우리가 모세를 보거나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명. 무슨 사명을 주셨나요?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이 나라를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이 나라가 잘 되죠. 저 북한에는 어때요?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기는 아직도 지금 노예살이죠. 노예살이 먹을 것도 없어서 지금 굶어 죽고 뭐 김일성이 뭐 잘못 배우면 저 감옥에 가서 그냥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그렇죠? 그래서 굶다굶다 못해서 한경도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 이남에 온 사람들이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 그리고 저기서 굶어 죽은 사람 몇 백만 명이에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그냥 거기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노동하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요. 우리는 은혜요. 우리는 먹을 거 다 먹고 이 더워도 에어컨 선풍기 틀고 그죠? 화장실에 물 다 나오고 그죠? 우리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뽀뽀해서 뽀뽀질 해가지고 겨울에 팠자요. 아니 겨울에는 말이죠. 겨울에 연탄 때봐야 뭐 뜻하지도 않고 그냥 한겨울에는 뭐예요? 걸레가 그냥 다 얼고 오강이 얼고 말이에요. 그죠? 어머니는 빨래다 그냥 찬물에다 그냥 손도 얼어 빨래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는데 지금 뜨거운 물이 나오고 얼굴에 팔자요 지금. 지금은 이게 세상에 우리가 이런 팔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세계를 위해서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기도를 뭐 잘 못해도 괜찮아요. 아기가 엄마 하면 엄마가 똥 쌌나 이거 배고픈 거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민족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된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다 뭐야? 우리가 다 모세야. 모세. 우리가 다 모세예요. 95세는 우리 김순득 권사님 모세. 응? 우리 여기 또 뭐야? 신경수 어르신 86세는 모세야.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다 살아서 황혼기에 왔지만 우리가 뭘 할지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이 나라 민족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서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저 북한 동포들 굶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우리 북한 동포들도 통일이 돼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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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